어진 사람인 말? Lack of a good-natured person. 어진 사람인 말? Lack of a man of virtue. 걷는 사람인 말? A walking person. 아하아라 횡수에서 익혔던 비나리자가 거의 옆에 있으니 어진 사람인 발. 비나리자가 거의 옆에 있으니 어진 사람인 발. 비나리자가 거의 옆에 있으니 어진 사람인 발. 무릎을 꿇고 앉은 사람을 본떠서 어진 사람인 발. 부지런히 걷고 일하면서 착하게 살아가니까 어진 사람인 발. 걸어가는 사람의 두 다리 모양이니까 걷는 사람인 발. 부수지? 여기서 부수가 글자 아래에 있으면 발이라고 해. 뭐? 발. 그래서 어진 사람인 발발발 이러는 거야. 그리고 한자의 획수는 어떻게 쓰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어진 사람인 부수가 들어간 글자의 예를 들면 우리 큰형 할 때 형형의 어진 사람인, 좋은 선생님 할 때 먼저선의 어진 사람인, 얼굴에 광채가 난다 할 때 빛광의 어진 사람인, 처음 원래부터 할 때 으뜸원의 어진 사람인, 이견을 극복하다 할 때 이게 그게 어진 사람인, 어린이를 말하는 아동 할 때 아이아이의 어진 사람인, 배터리를 충전하다 할 때 체울충의 어진 사람인, 덜어주고 면제에 감면하다 할 때 면할면의 어진 사람인, 일 뒤에 형이 12개 붙은 일조원 할 때 억조조의 어진 사람인, 토끼가 죽으니 여우가 슬퍼한다는 토사오비 할 때 토끼토의 어진 사람인 등이 있습니다. 33초 안에 익히는 아하 아라 창문들 한자 터득법 부수 익히기입니다. 익히는 도중에 잘 모를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아하 아라 획수비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익히고 있는 9자 획수만으로 한자의 214자 부수 모두를 익히는 상당히 특이한 아하라 214 한자 부수 학습법을 A4 용지로 프린트해서 쓰면서 익히도록 저작해 놓은 파일을 저희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추첨하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등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